과연 부캐 스타는 어떤 분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분이 맞을지. 아까 자 준비하다 준비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실지. 어? 아 뭐지? 에이 여보세요. 에이 정말 여보세요. 뭐 아닌 척하고 일단 안녕하세요. 어, 미쳤다. 자, 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아 누구 있는데? 자, 여러분 이분의 얼굴을 보고 떠오르는 스타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있으세요. 유이열 선배님. 아니 또 창민 씨도 얼굴에 있어요. 아 예, 창민 씨도 있고요. 나는 왜 장성규 씨가 생각이 났죠? 장성규 씨요? 아, 뭔가 그냥 이미지가 장성규 씨가 조금 비슷하기도 해. 네. 어 키도 크시고. 예. 아 이윤석 선배님 느낌. 아 키도 엄청 아, 크시고 이래서. 아 몸. 이상준. 개그맨 이상준 씨. 이상준. 아, 맞아. 야. 이상준이잖아. 맞아. 이상준이네. 두꺼비 아저씨. 웃음을 참겠죠. 지금 웃음 참는 거는 똑같아요. 딱 걸렸죠. 아, 잠깐만.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완전 있어. 완전. 공부 잘하시는 형님. 이상준 씨 가족이 공부 잘하시는 형님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저는 내가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네? 네. 저는 내가 너무 잘하는 분입니다. 네. 실제로 아신다고요? 예, 실제로 알아요. 이분을 안다고? 오늘 스타가 아신다고? 이분을 아니까 그분도 알겠죠? 아~ 그래서 아까 깜짝 놀라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예.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미쳤다. 자, 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나오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형이랑 똑같아져가지고. 예. 예. 아. 아. 야, 잠깐만. 아, 오케이. 왜 오케이예요? 아. 어, 누가 있어요? 야, 강력한 자 반박이네. 누구예요? 자. 그분이 누구냐면은 음악 하시는 분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라고요? 음악 하시고요. 그리고 부캐도 있어요. 부캐? 아, 이거 너무 제갈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도 돼요? 얘기해 보세요. 누군데요? 추대 없이요. 추대 없이요. 아? 초대 없이요 개그맨. 아, 네. 네. 카피추. 어? 그 피카츄 형. 카피추요. 카피추. 피카츄는 치킨도 아니고, 예, 피카츄는 캐릭터예요. 메카노 옆으로 세 칸 더, 뒤로 두 칸 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랄랄랄랄랄랄라, 노동 밟았다. 잠깐 이렇게 웃는데 안겨보니까 갑자기 뇌를 스쳤어요. 맞다. 느낌 있어요. 초대 없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맞아. 예. 오. 디니 싱어님 먼저 그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의 형은 형은? 형은. 부캐스타입니다. 어? 아이고. 부캐스타입니다. 어? 아이고. 제가 괜한 소리 했습니다. 양세찬 씨. 내가 뭐 좀 못 들은 거래요. 여봐.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자, 이보세요. 눈치 없어요? 왜요? 저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분량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부캐 스타 많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치, 부캐. 일단 아, 부캐라고 하면 거의 시초 같은 분이 우리 이재석 선배님 빼놓을 수 없죠. 그쵸, 지미우. 뉴드래곤. 예, 많이 있고요. 또 김신영 씨. 아, 다비모. 어, 다비모. 네. 오, 네. 저희 형이라고 했으니까. 예. 자. 웃으니까 너무 똑같다. 뭐 부캐 뭐 특징들을 뭐 어떻게 살짝 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부캐들의 특징이 네. 대부분 아 뭐 그분의 뭐 다른 뭐 대부분 뭐 음악에 관련된 부캐들이었고요. 미안해 씨. 아유 전화 소리 안 나. 뭐 확신하는 거예요? 양수찬 씨? 주대 없이로? 아니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의심스러웠던 게 통화가 잘 되다가 오늘 녹화 있기 하루 전부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누가요? 이분 형님이요. 부캐에 몰입하시는 건가? 그래서 뭔가를 나한테 숨기려고 했던 게 오늘 이게 아니었나라서 모르겠어요. 저 뭐 100% 확신은 안 하겠지만 맞다면 아닐 수도 있어. 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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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박이에요? 어디가 닮았어요? 그냥 이만기 교수님 형제. 네. 서경석 형제. 3대 정말 쌍둥이 같은 형제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100%예요, 100%. 예, 야. 그냥 누가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얼굴이에요. 대박이네요. 시작부터 이러시면 예,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래. 스타님, 혹시 오늘 기타 들고 오셨습니까? 기타 없나요? 아, 원래 우리가 생각한 그분이 맞다면 찜질방 옷을 입고 입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가발을 쓰고 계셨어야 되는데.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어 애드립 애드립 강력하시네요. 야 저 정도면 솔직히 개그맨 정도는 돼야지 나오는 애드립이거든요. 예. 우리가 고수입니다 돼요. 고수. 예. 그러면 우리 MC님하고 어떻게 친한 관계신가요? 앞에 계신 이수근 씨와는 오디션장에서 만나서 최종까지 가서 둘 다 떨어졌습니다. 어? 옥탑방에도 같이 살고. 어? 예. 앨범도 좀 내고. 어 정말? 조금 친해요. 어... 엄마랑 나올 걸 그랬네. 아. 아 그래서 그렇으면은 우리는 당신을 누군지 못 찾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랑 예. 정말 닮았어. 똑같이 그 그렇죠. 어, 예. 형이 간과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엄마랑 닮았으면 입 안 열어도 걸립니다. 아. 네. 나중에 어머니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어머니를 똑 닮았습니다. DNA가 예. 강하네요. DNA가 이 정도면 화면에 제 얼굴 나와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동생분이 나와 계신데 그분의 얼굴이 계속 보여서 예.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유희열 씨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고봉사님의 용두산 엘레즈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와~ 형이 즐겨 부르는 노래네요. 예, 그렇죠. 자 이제 DNA 싱어님, 당신의 판타스틱 DNA를 보여주세요. 파이팅, 편하게, 편하게. 너무 똑같이. 한발 울려 맹세하고 두발 디뎌 언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던져놓은 그 사람은 어딜 가고 나만 혼자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아 못 잊어 194계단에
잊어버렸나 차릴거라 나는 간다 꽃피던 용두산 아 용두산 엘레지 용두산 엘레지 동생 잘한다!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니 너무 잘한다. 아니, 스타일도 형이랑 너무 똑같고. 아니, 턱이 아플 정도로 너무 놀랐어. 목소리도 그렇고. 중간에 194계단 할 때 194번을 꺾으시더라고요. 몇 번을 꺾으시는 거 아니?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아니 그동안 왜 오디션 같은 거 안 봤을 거예요? 꿈이 없으셨어요 음악에?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아 그래도 수상 경력이 있잖아요. 없어요? 네 우와. 어떤 경력이 있죠? 아 이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요. 네. 그럼 누구 입으로 해요?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랬죠?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아무도 모르는데. 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 당진에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때도 이제 목적은 아 우리 추어탕 집을 알려야겠다 해서 나갔는데요. 덜컥 최우수상을 탔네요. 최우수상을. 네. 네. 일석이조였죠.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불러주신 민혁 씨라고 해요. 서른도 씨가 배달 걸어드리고 내게로 오시렵니까. 자 이제 아 우리 포켓스타의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진짜 감탄이 정체를 감탄이 빨리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포켓스타를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시건님, 형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형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 내려와! 야. 얼마나 다양한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고 동생께서 형을 불렀습니다. 자, 과연 부캐스타는 어떤 분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분이 맞을지 아까 말끔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요. 자 준비한다 준비.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실지. 어? 아 뭐지? 에이 여보세요. 에이 정말. 여보세요. 너 아닌 척하고 또 대단한 거 행동하려고. 어 어떤 모습이죠 저거는요? 자 부캐스타의 정체는. 바로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는 개그맨 추대엽 씨입니다. 네. 아니 진짜 쌍둥이야. 쌍둥이야. 쌍둥이. 아니 지금 왼쪽에는 분장하기 전, 분장 후 이렇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아 추대엽 씨랑 카피츠 씨 나오신 거죠? 부케 부케 같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똑같은 거냐? 와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야, 뭐 예. 아시겠지만 카피추하면 천재적인 작사 작곡 능력이 있거든요, 선생님. 카피추님 그 저기 솔지 있는데 그 EXID 위아래 그거 신청곡이 있다고? 예. 아 위아래 솔지 씨 위아래도 가능하죠, EXID에 제 노래가 비슷한 아니, 노래가 하나 있어요. 위아래랑은 다른 노래죠. 제목이 뭐예요, 그는? 위아래 뒤에 옆에 앞에 전혀 다르네. 전혀 다른 곡이네요. 전혀 다른 곡. 옆에 앞에라는 곡은 없거든요. 이 원조네 원조. 예. 이건 내가 건강 검진 받으면서 만든 거예요. 예.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허파 뒤에 십이지장 지나 콩파 대각선 쓸개에서 용종 발견 다행히 양성 제거했네 허허허허허 예. 하시고 또 다른 곡 한 곡 들을 수 있나요? 오늘 저기 새 신랑 있다면서? 예. 저기 박군. 어, 네. 아, 박군도 토로토 한다고 그래서. 네. 토로토 하나 가져왔어요. 토로토. 아, 요거 한 5초인가 그래요 노래가. 아, 예. 빨리 들어. 아 노래가 5초밖에 안 해요? 쟤네는 10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
그거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제 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계산하고. 굉장히 아, 정확한 놈이네. 예, 아, 주영훈 신할 거야. 헤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3천 원 갈 때까지 가려면은 30잔은 먹어요. 다른 노래다. 야, 다른 노래네. 내가 30잔은 먹어야 돼. 네, 어우 너무 좋은 노래네요. 그러니까, 예. 네, 사실은 아까 저기 여기 있던 분이 예. 자기 화장실 간다고 바람 좀 잡아주라 해서 나왔어요. 최대 없이 좀 불러주세요 이제. 네, 잠깐 갔다 올게요. 예. 이런 프로가 맞죠 근데?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생각하잖아요. 예. 자 빨리 다녀 불러주세요 좀. 이쪽으로 나가시면 돼. 최대 없이 좀 불러오세요.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아 너무 재밌다. 웃기다 웃겨. 아, 진짜 최고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제 어머 이제 우리 김성추 씨 가시고 이제 추대엽 씨가 오니까 무대가 더 이제 좀 산뜻해졌네요. 네, 누가 오시기 전에 왔었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추대엽의 동생 추민엽입니다. 네. 이거 나오시려고 얘기 안 하고 모른 척 하려고 끝까지.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워낙 추억이 많아서 예전에 뭐 개그맨 꿈을 같이 키우려고 같이 좀 많이 살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넉넉한 게 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키가 컸는지 뭐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수근 씨와 김병만 씨가 이제 옥탑방에서 산 줄들 아시는데 저도 같이 거의 껴 있었습니다. 예, 네, 아 너무 친하죠. 예, 부모님도 뵀었고 했는데 진짜 친하신가 봐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요. 예. 네. 그럼 그때 당시 이수근 씨한테 기타를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제 기타를? 저는 기타를 이제 고등학교 때 노래를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는 뭐 방법이 없고. 그렇죠. 혹시나 피아노를 산다고 해도 피아노가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한 칸밖에 없었어서 아. 기타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른 집 도우미 일을 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자녀분 한 분이 기타를 버린다고 그랬나 봐요. 예. 엄마가 보기엔 멀쩡한데 그래서 그걸 쓱 가져와줘서 아빠 몰래 이렇게 쓱 이거 기타인데 한번 쳐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로 시작을 독학으로 하는 거죠. 예, 이정성 기타 교실. 그렇죠. 저희는 네. 그걸로 독학을 시작했죠. 1권부터 예. 7권까지. 예. 아.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를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이요? 네. 아,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어요. 막걸리 한 잔. 예. 이게 이제 동생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가사 말이 조금 예 저희 가족사와 비슷한 말이 좀 많은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이제 판타스틱 패밀리 통해서 가족 사진 같은 게 혹시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이 찾아봤는데 엄마 집도 가보고 아버지랑 이렇게 뭐야 넷이서 찍은 사진을 한 장도 못 찾았어요. 한 장도 없어. 막 근데 엄마랑 찍은 사진, 아빠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넷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생활력이 조금 머리는 좋으신데 그 머리를 바둑에 많이 쓰셔서 바둑 아마 구단 기원에서 사셨어요. 저희 집을 안 들어오시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바둑은 배우지 말자 그렇게 둘이 다짐하면서 살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바둑만 너무 하시고 가정을 돌보심을 조금 아, 뒤로 하셔서. 예. 예, 아버지와 기억이 사실 이렇게 뭐 반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정말 조금 이제 개그맨으로 조금 이렇게 알려져서 많은 좀 이런 추억도 좀 쌓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59세 예 돌아가셨는데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예,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많습니다. 예, 네, 아유, 뭐 사실 대엽 씨의 뭐 가족사라든지 사랑 거 얘기하면 예, 뭐 너무 진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 자 이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듀엣 무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엽 가족의 판타스틱 DNA를 보여주세요. 파이팅! 막걸리 한 잔 한 잔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아 잘한다.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네가 빠졌다며 덩실터덩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겉살이 손으로 따라주며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혼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혼난 아들을 들려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아이고. 알았어.